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단은 디지털 자산 시장 이쪽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생태계 쪽은 그 운용 쪽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회사들이 좀 있는가? 뭐 주로 이제 국내 쪽으로 많이 조금 찾아봤고, 그다음에 그 상품이라든지 운용 등에 대한 이야기들. 텍스트로 적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혹은 또 질문 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은 시장 혹은 숨은 사업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최근 제가 이제 봤던 디파이 스퀴드라는 애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파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디파이가 이제 자산 시장에 되게 이제 큰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생태계를 좀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하려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월렛도 있고 뭐 수학 기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조금 뭐 사업의 영역도 있고 한 것들을 그냥 단어로 조금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좀 돼야지 뭐 하나의 메인넷이라든지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그 디파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전통 금융 쪽으로 요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 금융 산업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디파이 쪽도 그런 형태가 구현이 되면, 그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여전한 이슈는 유동성 공급하고 슬리피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디파이 프로젝트들 찾아보려고 보니까 여기 디파이프라임닷컴이라는 곳에서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한국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회사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회사를 좀 알리면서 할수 있는 사업의 영역들을 조금 색깔을 조금 분类 처리를 해서 표시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월렛이라든지 뭐 지급 결제라든지 그뭐 메인넷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거래소, 그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 하는 곳들, 뭐 커뮤니티라든지 운용사, 라이센스는 아직 없지만 어쨌든 운용사, 그다음에 뭐 KYC 하는 곳하고. 토큰이콤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조금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들은 해외에서는 일부는 조금 많이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좀 나오고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크게 발견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전통 이제 시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통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디서 팔리고 그 팔리는 과정 중에서 누가 관여를 하며라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파이 시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시장 단계, 그다음에 상품 개발과 이제 판매에 대한 뭐 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 조금 그냥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저 스스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운용하는 곳들은 이제 몇 군데를 좀 만나보면서 그들의 뭐 전략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들을 수는 뭐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없고 제가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뭐 크게는 이제 그뭐 아비트라지 이건 이제 전통 금융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롱숏 그다음에 시세 추종 그다음에 시장 알파를 찾고 뭐 새로운 알파를 계속 찾아가는 거를에 대한 뭐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좀볼 수가 있었고. 그거 말고 이제 비공개되는 것들은 이제 전략은 제가 뭐알 수는 없어서 좀 놔뒀고 그다음에 뭐 스프레드 거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리스크 헤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디파이를 좀 저는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그 LP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계속 이제 그 유동성이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가에 대한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운용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좀 축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좀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의 흐름이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운용하는 회사들을 좀 많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요게 뒷부분에 이제 저의 이게 생각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 쪽 시장이 많이 성숙해지면은 그 공급에 대한 LP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이제 상품 출시라든지 이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하이퍼리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업라이즈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헤이비트 그다음에 웨이브릿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하루 인베스트먼트 하루뱅크는 이제 많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샌드뱅크 그다음에 라운드로빈 그다음에 크립토 아키 파이낸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두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곳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지? 디파이를 운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것 또는 자신들이 이제 운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또 운용을 하거나 펀트를 가지고 이게 좀 섞여 있는 회사들도 있고 상품을 내는 회사들은 웨이브릿지라든지 헤이비트 정도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회사들도 얘기를 하고는 뭐 상품을 낸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웨이브릿지가 미국에 그 자산 운용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아마 비트코인 선물 그 상품을 출시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회사 설립 한 것까지가 뉴스 기사 나갔고 조만간에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제가 그거 이제 알아봐 주는 걸 이제 조금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 상품들을 어떻게 한국에 또 판매하고 얼만큼 유통이 잘 되는지 약간 지켜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헤이비트가 얼마 전에 2천억 운용 자금이 2천억을 넘고 웨이브리지도 연내 뭐 2천억 정도 이제 규모로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런 회사들이 이제 2018년도부터 그 퀀트나 혹은 이제 전략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던 것이 2022년도에 와서는 중간에 좀 사라진 회사도 있지만은 어쨌든 2022년도에 올해 와서는 좀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이게 더 많이 생겨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지 이름을 내걸지 않고 아름아름하던 그 회사들도 있는데 그 회사들도 이제 브랜드를 내세워서 좀 시장 확장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현재 이제 마케팅 방식은 전통금융 회사들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팬덤 마케팅이나 혹은 이제 래퍼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팬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되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알려준다거나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통해서 이제 방송 활동을 한다거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디지털 자산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운용하는 쪽 하시는 거에서 요런 쪽으로 좀 넓혀가지 않을까 싶고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 LP의 되게 좀 커다란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그리고 이제 숨은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블록티라고 이제 OTC 시장이 제가 보기엔 좀 숨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기업에서 뭐냐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거나 이럴 때 회사 이제 자금을 어딘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저가로 굉장히 큰 거를 뭔가를 구매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현물이 아니고 이제 크립토 그러니까 가상 암호화폐나 이제 뭔가 가상 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딜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한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 발행한 것들, 그러니까 총 발행한 양하고 유통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묶어두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딜들을 만들고 이걸 조정을 이제 조금 하는 것들이, 이면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이거를 이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고
그 시장도 생각보다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되게 아름아름하는 시장이기는 한데 역시나 발행하는 곳이라든지 유통시장에서 둘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왜냐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제 회사들도 혹은 이제 이런 회사들과 같이 일하는 부티크 운영사들이 존재를 이제 계속하게 될 텐데 그런 곳들에서 이런 시장이 좀더 많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거는 옆에 아이고 옆에 이제 그 뭐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 이제 혹은 이제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에 관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옆에 조금 마킹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OPYN이라는 그 프로젝트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이게 되게 최근에 이제 좀 제가 보게 된 건데, 아, 네. 아, 네. 저도. 아, 이거 질문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ERC20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분산형 보험 플랫폼이라고 해서 OPYN이라는 게 있고, 아, OPYN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이제 보험이다 보니까, 디파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뭐,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그때 이제 아까 전에 이슈가 됐었던 뭐 유동성 부분이라든지 뭐 슬피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조금 요뭐 거래하는 사람 혹은 이제 사용자를 리스크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어떤 요런 보험 플랫폼으로 이제 저기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해지하는 방법으로 이제 옵션 프로토콜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스퀴드라는 거를 가지고 그 스퀴드 토큰도 이제 발행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홈페이지인데 여기 아시면 이제 트레이드 스퀴드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면은 스퀴드라는 별도의 그 홈페이지로 다시 또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재미있게 생기긴 했고 그거 돌아가는 방식도 조금 흥미로운 것 같긴 해서 이전까지는 좀 커브 파이낸스 같은 거에 좀 많이 이제 집중해서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마켓 홈마켓캡에 있는 화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는 않더라고요. 요거 이제 스키드라는 이제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아 요거 이제 창업자 네 여기 제곱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얘네가 이제 쓰는 함수 그 뭐지 방정식인데 어쨌든 스키더를 뭐 여기 모집한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뜨는 거랑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 이제 올린 이제 짤인데 요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되게 금융스럽다라는 지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키드라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산 파생 상품 쪽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파이 중에서도 분산 파생 상품에 좀더 가까운 그 형태라고 좀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이거에 왜 관심을 갖게 됐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운용사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뭐지? 그 운용사들도 사실 이제 운용 금액이 많아지면, 수익률이라든지, 전략이 이렇게 먹히지 않는 것들, 혹은 이제 대응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운용사도 이제 운용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부티크한테 일부 맡긴다거나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되게 운용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게 됐고 이거를 이제 조금 한번 공부를 좀더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이제 그 덱스에서 이제 그 이더 기반의 LP의 포지션을 좀 해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화면은 그냥 되게 심플해요. 트레이드를 거래하려면은 내거그 뭐지
내 거의 이더를 여기다 예치를 하면은 그거에 여기 보면 이더 재고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거뭐 이더를 100개를 넣었으면은 이거 그 제곱수로 해가지고 400개의 그 스퀴드라는 토큰을 이제 제가 받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롱하고 숏이 있는데 이걸 자기가 설정을 해서 나중에 뭐 청산 뭐 그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을 여기다가 걸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LP들이 이어서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 LP도 그 저기 어디냐 그 유니스왑 또 이제 LP들로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띠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롱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롱 스키드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숏, 이제 팔때 이제 포지션이로 되어 있고 오른쪽이 조금 다르게 생겨가지고 여기도 오픈 클로즈 있고 롬도 오픈 클로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이제 저것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싶고요. 여기에서 조금 핵심 이그 스키드에서 조금 핵심적인 그러니까 핵심이라기보다도 여기서 좀 내세우는 게 요런 게좀 돌아가게 만드는 거를 국민들은 이제 그 파워 퍼페추얼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퍼페추얼 수업이랑 좀 비슷한데 퍼페추얼 수업이 이제 그냥 이더 그거랑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곱수 가진 형태로 이제 되는 거라서 조금 뭐좀 이게 더좀더 뭔가 그런 그 LP에 대한 그 뭐랄까 그 변동성 유동 그 그걸 좀 해체하기가 좋다고는 나오는데 이거는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이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더 100개를 넣었을 때그 스키드가 이제 그 400, 아, 그러니까 100개를 넣었을 때 이제 200개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뭐랄까, 잃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해야 돼. 예치를 많이 하면 좀 그게 적다고 하는데 이 함수가 이제 그걸 계산을 해준지는 잘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자료가 이제 올라가니까 뭐 공유가 되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화면을 다시 조금 더 보면은 여기에서는 현재는 이제 크랩, 그러니까 지금 횡보장이다 보니까 크랩 스트레치지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위에 보시면 이제 불막히실 때, 그냥 배어일 때 전략들을 눌러봤는데 현재는 이제 뭐 횡보장이라서 그런지 요것만 있고 요 불막히다고 이제 배어는 전략이 아직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횡보장에서의 전략을 자기네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도 본인들이 이렇게 공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해지하는 것들. 이거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 리스크도 뭔지 좋지 본인들이 다 써져 있기는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임계가 뭔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이제 청산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넣다 뺐다 하는 것도 조금 뭔가 그 수익률에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이거를 보시고, 아,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진성님 보니까 이거 되게 잘, 계산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동성 이슈 해결에 좀 실마리가 아닐까라는 이제 봤던 게 이제 구조적으로 투자자들이 그 자기 이더를 가지고 그 스키드 토큰으로 이제 그 제곱수로 받는 거랑 그거를 다시 그 유동성을 항상 그 유니스왑에서 이제 계속 가져오는데 일정량이 되면 그게 유니스왑에서 저기 뭐지 그 LP도 여기 스키드 토큰을 팔수 있고 투자자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 뭐냐 스키드 토큰을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것들을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서 뭔가 소각이나
뭔가 이게 청산하고 뭔가 이런 과정에서 소각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유동성 공급 부분을 좀 해결해 주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는 떠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이중장치 같다. 이중장치인데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 유동성이 뭐 얼마나 그러니까 더 진짜 뭐 확실하게 이제 해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 오늘은 소개하는 측면이 좀더클것 같긴 해요. 굉장히 좀 짧게 끝나긴 했지만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